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 있습니까? 원익 P&E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익 P&E 같은 경우는 P&E 솔루션이 원익 그룹에 인수 합당이 되면서 사명이 바뀐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어떤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해외 진출을 통해서 생산 캐파를 늘려나가면서 동사 역시 배터리 셀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충해 나갔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국내 업체의 대표적인 수혜로 볼 수 있는 원익 P&E가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부품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해외로 꾸준하게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일본향 매출이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같은 경우에서는 향후 북미라든지 유럽향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유효하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 산업이 확장되는 단계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는 어느 정도 조금 비중을 담아두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보니까 5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5%, 이번 주 월요일엔 6%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 흐름이 나온 기업인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진입을 하기에는 사실상은 좀 너무 올라간 이 가격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본다면 그 전일 MSCI에 편입된 종목들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그 주가 상승은 최근의 주가 상승에 그쳐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중에서 해외 수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내력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